핑크색은 여기 누구랑 탄 거예요? 어, 핑크색도 여기 아줌마들하고 일행이에요? 아니 근데 왜 거기 자꾸 쳐다보고 있어? 누구랑 탄 거야? 그 옆에 애들이랑 일행 아니에요? 여기? 여기랑, 그러니까 너 절로 가. 왜 거기 아줌마들 놀고 있는데 거기가 같이 놀고 있죠? 어, 아니 깜짝 놀랐나? 여기 아줌마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저 아줌마 옆에 있길래? 야 너네 친구잖아. 좀 친구 좀 데리고 와. 니네 세 명만 놀지 말고 나빠졌더라. 아니 왜 자꾸 아줌마 옆에서 자꾸 이상하게 흔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야 일단 우리 여기도 좀 만나야 되겠다. 또 여기도 남자친구인 것 같고 여자친구 좀 챙겨야 될 텐데 저 옆구리에서 자꾸 이상한 거 나오는데 아 그치 그치 네 그런 거 남친만 보란 말이야 자꾸 나한테 모이지 말자 아 일단 얘들은 이제 그만 만날 때 됐어 아니야 너네 이제 집에 가 빨리 이제 어? 너네 옆에 있는 언니한테 발로 차인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진짜 어, 저 언니 어? 우림의 고수라고 봐봐 저 학다리 갖고 보여 안 보여 아, 그냥 진짜 어머? 니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않냐? 야, 니가 네 친구보다 또 입재벌인데, 니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. 어, 야, 너 빨리 들어가 봐. 어, 이은이 또 여기 또 뒤팡이 고수인 것 같아. 어, 그렇지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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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뭐 하세요? 아니, 뭘, 야, 나 아줌마 다리는 왜 잡아? 놔! 이 미쳤나봐, 그 애엄마 자리고 다리를 왜, 수랑이 미쳐가지고, 어디 잡아, 어디 잡을 게 없어가지고, 확, 그냥. 어, 차라리 그 손잡이 나 뜯어. 어, 야, 그거나 뜯어, 그거나 뜯어. 어차피 남자도 없는 것 같지. 그거나 뜯어야지, 뭐, 어쩌겠죠. 어, 그러고 보니까 여기 청각은 누구랑 탔어요? 뭐야? 어? 이 다섯 명이 일행이라고? 그러니까 과제 내가 얘기했잖아. 아니라며 또 아까는 또. 아니 내가 과제 맞췄잖아. 아니라며. 아니 뭐 대학교 과제를 이렇게 만났대. 아야, 아 이래서 꼭 대학을 가야 되는 거구나. 아씨, 너 진짜 나도 어?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부모님 말 듣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나갈 거. 아유, 쓸데없이 공부 안 해가지고 나 여기서 이러고 있네. 애들 저러고 있는 거 있는데. 에이씨, 야 너 진짜 대학교 잘 간 줄 알아. 너 진짜 어 다른 사람들은 대학교 가도 남자끼리 놀러 오는데 야 너 진짜 행복한 줄 알아라. 어? 아니 근데 무슨 과제하러 왔길래 이렇게 여기로 왔어? 여행 과제라고 이 사람들이. 그냥 니네 놀고 싶어서 온 거잖아 이것들이 그냥. 어? 야 그리고 넌 여자들 야 4명이나 데리고 왔으면 한 명만 챙겨야 되지. 혹시 너 뭐 여자친구 따로 있고 그러니? 아 여자친구 따로 없어? 어 그래 야 얘네도 남자친구 없는 거 아니야? 어 그지? 어 니네 남자친구가 있다고? 다 있어 다? 어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남자친구 있는 사람. 그러면 없는 애를 저기다 앉혀야 될 거 아니야? 너 일로 와 하늘새 너 일로 와. 어 너 일로 와. 너, 셔츠, 너 일로 오고, 저 없는 애, 쟤, 절로 가, 너 절로. 어? 뭐, 걔도 있다고? 어, 얘 없자, 썸남이 있다고? 아, 그러면 얘네들이, 너네들이 자리 바꿔, 빨리. 어, 너네들이 자리 바꿔, 빨리. 아니야, 왜? 아니, 안 돼. 야, 남자친구들 이 영상 봐봐. 야, 어떻게 될 것 같아. 쟤 오늘 생매장당에 썸남하고 남친 두 명한테 썸남, 어, 생매장당한다고, 진짜. 야, 이게 근데 뭔데, 이 대학교 과제가 좀 좋긴 하구나, 이게 지금. 아이 진짜 이렇게 아이 나도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아이 자 일단 뭐 여기도 너 이리와 어 내가 그니까 옆에 자리 바꾸라고 할 때 바꾸지 그랬어 어 이리와 너 그냥 이렇게 떨어져 너 저기 안 갈 거면 이리 야 봐봐 그 옆에 데이트하고 있잖아 눈치 없게 자꾸 굴러가지 말고 아니 여기 남자친구가 조금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아니들 맞는데 남자친구 힘이 조금 부족한 거 아 아니야? 아 뭐지? 아닌데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닌 것 같기 아니,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서 바꾸고 있는 건가, 저게 지금? 아, 야, 너 자꾸 거기 데이트하는데 자꾸 옆으로 가지 말라고! 아, 여기도 좀 만나야 되니까. 아, 여기 또 아가씨들밖에 없는데. 아, 여기들 남자를 좀 보내야 돼. 야, 잠깐 기다려봐. 그럼 대학교, 같은 학교 말고, 내가 다른 아가씨들 소개시켜줄게. 일로 와봐요. 일로 와봐. 네, 저기, 과 여행 그거, 뭐, 과제지 뭔지 그거 좀 같이 하자. 일로 와봐. 어, 과제 좀 하자. 야, 너네 때문에 저 선글라스 커플지 모가지 쪼르고 난리 났잖아. 지금 저기서, 야.
저희 여자친구를 꼭 그렇게 잡아줘야 되나요? 저기요, 아니 그 모가지 말고 그 허리 감싸주면 되잖아요, 허리. 아니 저기요, 아니 허리 좀 여자친구 목 졸라 죽겠다고 좀 놔. 어? 결국 여자친구 떨어졌네, 저 힘 풀려가지고 진짜. 아니 그러게 모가지는 왜 잡아가지고 그냥 허리 잡아주면 되지. 어? 이럴 거면 커플티를 왜 입었어 이럴 거면. 놔, 가뜩이나 커플티인데 이 하얀색 더럽게 버려야지. 아니 그냥 놔요, 내 이 커플티를 다 더럽게 그냥 이 검은색으로 만들어달라니까 여기다. 어? 야 외국인 야, 다리 내려갔잖아. 그래 올려 빨리. 너 그거 나 열심히 해. 그러게 왜 여자친구 도대체 치마를 왜 입고 태워가도 너 고생이야. 잠깐만 그 엄마들 내 그만 밀어요. 아니 그 자꾸 그 밀면 어떡해. 그 끝에 어머님이 다 밀었네. 다 밀었어. 이리 와요 빨리 이리 와. 젊은 애들 자리 없어. 다 같이 넓게 앉아야 지금. 아 이렇게 다 같이 돈 내고 다. 얘 또 뭐야, 얘 또 언제 나왔어. 뭐야 얘 또 어디 배 포장해놨나. 이거 뭐야 이 옷이. 야 너 무슨 과일 포장해 놓은 거 같은 옷이. 이게 뭐야 이게 지금. 야 그 손이 다이냐고. 그게 좀 가서 데리고 와줘라 이 나쁜 것들 진짜. 가뜩이나 또 옷이 저게 좀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좀. 아, 어 왜 너도 과제 하고 싶었어? 아이 진짜 얘기하지 그랬죠. 어 야야 천가 내가 한 명 더 붙였다? 너 이제 다섯 명 데리고 다니는 거야 바보야. 여기 커플들도 아니 굳이 힘들게 그렇게 왼손 말고 오른손 왼손 뒤에 놔봐. 아 뒤에 잡아봐 왼손 뒤에 잡아봐 왼손 뒤에 잡으라고 남자친구. 아 그래 남자친구 너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. 그래 오른손 놔 오른손. 그래 그게 더 편하다고. 아이 진짜 뭐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되죠 진짜. 우리 여기 아가씨들도 저렇게 데이트해야 되지 않나요 저렇게. 아니 겨드랑이 막 깔끔하면 뭐예요. 결국에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끼리만 놀고 있는데요. 여기 끝에 어머니 다시 자리 없어졌어요. 내 친구분 좀 옆으로 가줘요. 아 여기도 우리 외국인은 그것만 열심히 해야 됐지? 어 그래. 다음부터 이 치마 안 입고 태울 거지? 입고 안 태울 거지? 그래 여자친구 치마 입고 태우는 거 아니야. 아니면 거기 옆에 손잡이 있잖아. 거기다 발을 끼워. 어 거기 아니 그 여자친구 옆에 손잡이 있잖아 거기. 어 그 아니 발을 끼워. 발끝을 끼워. 발끝을 어 그렇지. 어 그렇지. 아이 됐다. 야 괜찮아. 남자친구 다리 부러지는 건지 내 다리 아니잖아 그치?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특별히 허락해준다 내가 진짜. 아휴 누구는 얼굴도 멀쩡하고 생긴 것도 멀쩡한데 여자들끼리 이러고 있고 진짜. 아 좀 데이트 아까 남자들 겁나 많았는데 이번에 또 여자들이 너무 많네. 아 먼저 오면 내가 저기 여행 과제 같이 시켜줄게. 빨리 이거 와봐 빨리. 여기 지금 벌써 한 명 모였단 말이에요. 여기 우리 배. 어 여기 배 포장 얘 하나 왔단 말이에요 얘 지금. 아 여기도 이렇게 또 만나드리고요. 아 여기서 우리 30초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고요. 우리 어깨 한 번씩 돌리시고 괜찮아요 좀 신선하게. 마지막에 또 시원하게 이렇게 두피견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. 그죠.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불쌍한 여기 아가씨들 좀 만나줘야지. 여기 어떻게 이름? 여기 세 명이에요? 세 명? 여기 세 명이야 어떻게 이름? 아니 저기 세 명 여기 우리 와사비부터 이렇게 세 명. 아니야? 왜? 어 그러니까 세 명. 왜? 와사비 맞잖아. 색깔 와사비잖아. 근데 왜 그게 뭐가 웃겨서. 아니 왜? 아니 색깔에 맞춰서 얘기한 건데 그냥. 뭐라 얘기해 그러면. 여기도 근데 저 나이가 있나? 있나? 20대 한 중후반? 중후반? 후반? 중반? 몇 살이야? 26? 6? 아, 괜찮은 나이인데. 아, 남자친구가 없네. 아 있어? 아 있는데 주말에 이러고 있는 거야? 혹시 셋 중에 누가 없는 거야 지금? 아 제가 없는 거였구나. 아무쪼록 우리 다들 수고들 많이 그랬죠요.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한번 여자친구 거기 뭐 하세요 뒤에서? 어, 야 잠깐만 저 여자친구 거기 뭐 등, 어, 등은 왜 만지는? 야 설마 남자친구가 야 너 설마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지? 야 나도 야 이 변태 같은 거 사 야 지금 여자친구 야 이리 와. 야 진짜 옆에 애들 있으니까 말은 안 한다 이 사람이 지금 그거를. 야 그 아 내 진짜 말을 못 하겠고 이거 진짜. 어이 내가 얘기하는 순간 이 방송 이거 말은 못하겠고 진짜. 어 너 때문에 여자친구 큰일 났잖아 지금. 너 도대체 어디 잡았길래 쟤 지금 큰일 났죠 야. 아 근데 진짜 저 변태 같은 것도 아니고 진짜. 아 여기도 뭐 과제하러 왔으니까 뭐 재밌게 놀다 가고요.
뭐 어차피 뭐 오늘 다 가는 거지? 오늘 다 갈 거 아니야. 그래, 야, 다음에 좀 남자친구랑 와. 그래, 뭐 데이트를 하지, 야. 야, 너 남친 없는 애, 너 왜 자꾸 배에서 자꾸 이상한 거 나온다. 너 혼난다, 너. 야, 고생들 많이들. 저기요, 그 선글라스 아가씨, 남의 엉덩이는 왜 만지는 소름이 지금 이렇게 모르는 아가씨 엉덩이는 왜 만지는 고생들 했습니다. 우리 마지막 여기까지 만나드릴게요.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천천히 반대쪽이에요. 80분들 바로 올라오세요.